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애니버스 짱, 이태원 원장님 짱짱.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애니버스 교육부 박민입니다. 오늘은 애니버스가 간다 사탄으로 개원예술대학교에 와보았습니다. 애니버스를 졸업하고 개원예술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애니버스 졸업생을 만나볼 건데요.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아, 윤준아. 아, 덥지. 얼른 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개원예술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1학번 조윤진입니다. 입시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시작했을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애니메이션이랑 만화 너무 그리고 싶어서 18살 겨울에 입시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애니메이션에는 되게 많은 애니메이션 기법이 있잖아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뿌이뿌이 모루카라는 정말 귀여운 기니피그 자동차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 킬링타임으로 킬링하기에 딱 좋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약간 닮았네요. 네, 조윤진 학생은 이른 나이에 입시를 시작했는데도 나이답지 않게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늦게 입시를 시작한 만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다른 학교랑 달리 예대라서 예술 관련된 과만 있는데 이제 일을 실감하게 될 때가 있나요? 전공은 우리 학과 학생들끼리 듣고 교양은 타과 학생들도 모두 다 듣잖아요. 근데 예술학교다 보니까 교양도 예술과 관련된 교양이 많은데요. 그 교양을 들어도 죄다 예술하는 학생들이니까 교양에서 뭐 사진을 찍어와라 하면 갑자기 자기가 외주 로 작업해온 거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수업 말고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술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전공 수업을 듣다가도 다른 학과의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학과 허용 수업이라고 전공 수업 중에서도 다른 과 학생들이 들어서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들이 있는데 사진과나 순수미술과나 우리 애니메이션과에서도 학과 허용 수업이 있습니다. 창조관에서 정문으로 가는 길에 초대 이사장 동상과 3초 이상 눈을 마주치면 졸업을 못한다는 괴담이 유명하다고 하는 질문이 있네요. 다른 학과 선배님한테 들었는데 학교에서 심플 때문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이사장님 동상을 가리키면서 저거 쳐다보지 말라고 안 그럼 너 졸업 못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지나갔습니다. 눈을 마주쳤나요? 아니요, 이렇게 봐도 눈이 안 마주쳐지던데 뭔가 살짝 초점이 살짝 흐린 것 같아요. 동상이 다행이네요. 졸업시켜주세요. 방학 중에 왔는데 학교가 조용한데도 약간 그 예술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이나 그런 것들을 봐도 11월쯤에 오시면 우리 학교 모든 학과 학생들이 졸업 전시회를 하는데요. 실내 건축 디자인이나 그런 학과들은 진짜 뭘 만들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작년에는 한 선배님이 캠핑카를 만들어서 요즘에 전시를 했었는데 와, 정말 파든 것 같이 만드시고 최고의 구경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마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원예대 학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원예대 실기 주제는 다른 학교에 비해 형식이 약간 독특한 걸로 유명한데요. 윤진 학생은 어떤 주제로 시험을 봤고 어떤 걸 그렸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기존에 들었던 개언예대 주제랑은 조금 다른 주제를 받았는데 주제는 개미와 배짱이었고 사물 하나가 또 나왔는데 의자였어요. 개언예대의 형식을 어떻게 풀어내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로봇처럼 일하는 개미 해서 로봇 개미랑 부러진 의자를 같이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 배짱인 어디 갔죠? 배짱인 이제 부러진 의자 위에 향락을 뜻하는 포도주를 같이 그려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야 술이나 먹는 배짱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서 합격을 했네요. 그래도 연출 수업 때 맨날 얘기하던 메타포 같은 걸 활용을 많이 한 셈이네요. 윤진 학생 이전에는 사실 좀 더 추상적인 단어 주제 느낌으로 좀 더 많이 나왔었죠. 단어 하나 내놓고 백 사진을 줬었어요. 그 다음 시험 주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랑 지우개가 주제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후에도 계속 주제가 많이 바뀌어서 매년 조금씩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단어를 좀 미리 줘요. 네, 요즘에 또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화면을 참조하세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진 학생 포트폴리오에 베리 관련 그림을 이제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베리 관련 그림을 그렸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그때 한창 베리가 저희 집에 입양 와가지고 저희 집 복덩이죠. 베리만 보면 막 영감이 솟아오르는 그런 상태였어서 풋볼 준비할 때 거의 베리로 그냥 가득 채웠었는데 뭐 베리가 베이킹을 하는 그런 힐링 스토리를 그리기도 했고 그러다 이제 좀비 사태가 터져도 산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비 사태에서 좀비가 돌아다니는데 강아지 산책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도 그렸었습니다. 네, 사실 본인이 그 당시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들을 그려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윤진 학생이 그 포인트들을 되게 잘 잡아냈던 것 같아요. 학교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애니메이션 학과에서는 역시 애니과니까 오타쿠들도 많고 토크를 학과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수업 쉬는 시간에도 야, 이번에 미쿠 신곡 쩔더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애니과 수업하는 곳이 강의실이 있는데 저희 학교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책상을 이렇게 열 수가 있거든요. 열면 라이트 박스가 책상에 다 있어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라이트 박스를 그 코드를 꽂고 키면 그 자리에서 이제 수작업이 가능한데 대부분 학생들은 디지털로 작업하기 때문에 요즘은 안 쓰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진짜 전통이 있는 학교만이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랍박 있는 책상. 애니과라서 만화나 웹툰은 배우지 않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되지 않나요? 처음에 입학할 때는 솔직히 조금 아쉬웠어요. 요즘 웹툰이 되게 인기 많고 시장도 커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애니메이션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서 애니메이션만 깊게 공부해도 3년이라는 시간이 참 부족하잖아요. 지금은 아쉬운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개원예대 애니과에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요. 개원예대는 애니메이션과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굉장히 전통 있는 학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교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애니박스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만약 입시를 애니박스에서 진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 특기가 뭔지 제가 딱 맞는 스타일이 뭔지 민쌤이 착착 알려주셔서 입시 동안 마음적으로 힘들지 않고 진행을 잘 했었던 것 같은데 애니박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지 못했더라면 조금 더 입시 기간이 길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데니벅스 선생님들의 실기에 대한 조언 중에 실기 보사장에서 생각났던 얘기가 있을까요? 학원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을 보는 중에도 선생님께서 멀리 봐! 멀리 안 봐! 이러고 여러 가지 초점을 두고 이러고 각 학생마다 입고 있는 거 얘기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실기장에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실기장에서도 계속 바닥에 내려놓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다시 들고 치라고 그냥 열심히 수업 듣다 보면 실기장에서 살짝 귀에 녹음된 거 계속 들리는 것 마냥 네, 잘 수업을 들었군요. 애니벅스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입시 꿀팁이 있다면? 항상 하는 진부한 말인데 그냥 선생님 말 잘 듣고 숙제 10장 해오라면 10장 해오고 가끔은 15장 해오고 10장 해오라고 해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연합평가나 평가해주실 때 꼭 그거 적어서 마지막에 집 가서 한 번쯤 다시 보거나 정리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졸업한 지금 애니벅스를 떠올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애니벅스의 강렬한 핑크색이 가장 떠오르고 어떻게 보면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 학원이니까 감사하고 가장 열심히 살았을 때 그 학원을 선생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만큼 즐겁고 힘들고 그랬던 기억들이 다 담겨있는 곳이라서 아련하네요. 애니벅스를 졸업하고 나서도 생각났던 좋은 점이 있나요? 물론 각 지점마다 선생님들이 다 다른데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시고 1년 동안 같이 있다 보면 안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친해지면서 더 도움되는 것도 많고 좋은 사람들을 애니벅스에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조윤진 학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빨리 빨리 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